다음 에피소드입니다. 10.3이에요. Very dating references with lifetime. 세 번째 지네릭입니다. 시간의 지네릭이라고 표현을 해요. 얘는 공간의 지네릭. 그죠?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른지 예제를 통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펑션이 있고 지금 에러가 떴습니다. 어떤 에러인지 볼까요?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X does not live long enough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가 충분히 오래 살지 않는다는 말이죠. 충분히. 왜 충분히 오래 살지 않느냐니까 필요한 만큼 as necessary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겠죠. 필요한 만큼 충분히 오래 살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 X는 얘를 가리키는 거예요. 얘는 X 드롭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R에 넘겨져서 여기서 declaration 있었죠? declaration 그리고 여기서 initialization이에요. initialization. declaration은 이런 변수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변수의 처음으로 값을 할당하는 것이 initialization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R은 어디서 사용되나요? 여기서 사용되죠. 근데 scope rule에서 충분하죠. 왜냐니까 얘의 R의 scope는 여기까지잖아요. 아니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 그죠? R의 scope.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R을 사용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는 R에 담겨있는 X, X에 대한 레퍼런스잖아요. 얘가 여기서 드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댕글링이 되는 거죠. 댕글링, 댕글링 X가 돼요. 이게 간단한, 이게 스코프 룰이고 이게 기본 라이프 사이클, 라이프 타임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게. 자, 이게 실제 라이프 타임에 적용되는 예를 볼게 될 텐데 지금 요거 도형으로 좀 표시를 해뒀죠. 그러니까 라이프 타임을 우리가 하나 이런 A 그죠? 이거 아포스트로피 A라고 하는 라이프 타임이 있고 그리고 아포스트로피 B라는 라이프 타임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게 지네릭입니다. 얘가 지네릭이에요. 지네릭인데 시간의 지네릭은 공간의 지네릭과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니까 서로 비교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 조금 내려놓겠습니다. 얘는 지네릭과 일반적인 지네릭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라이프타임이에요. 라이프타임. 지네릭에 들어가는 타입들은 미리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디터미니드 타입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네릭 타입 T, 타입 T에 들어갈 이렇게 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T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IselectT2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뭐 U 뭐 16일 수도 있고 String일 수도 있고 등등등등등등 이런 타입이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타입들이 T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라이프 타입은 이렇게 아포스트로피 A, 아포스트로피 B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라이프 타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라이프 타임은 실시간으로 결정돼요. 컴파일 타임. 그죠? 어떤 스피시픽 특정한 라이프 타임. 라이프 타임 is determined at compile time. compile time. 미리 정해진 어떤 요런 데이터 타입처럼 시간의 타입은 존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죠? There is no time type. 시간의 타입이 없어요. 이 시간의 타입은 언제 결정되느냐니까 컴파일 타임에 결정됩니다. No time type, predetermined라고 그럴까요? 아니요. 미리 결정된 혹은 정형화된 formal이라고 할게요. formal. 정형화된 타임의 타입은 없습니다. 데이터의 타입은 있어요. 그죠? 데이터의 타입은 정형화된 것이 있죠. IselectT2나 등등 다 있잖아요. 근데 시간의 타입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 시간의 타입을 지금 보시면 이걸 B라고 한다면 이게 B예요. 시간의 B. X의 수명. 그러니까 X의 라이프타임. The lifetime입니다. Lifetime of X. Is 언제 결정되나요? Determined at compile time. Compiler.
compile type.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 블럭을 읽고 이 블럭을 읽고 이 x의 lifetime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컴파일러가 r을 읽죠. r을 읽고 r의 lifetime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r의 데이터 타입은 미리 결정될 수가 있어요. 얘는 i32라고 미리 결정해 둘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은 미리 결정해 둘 수가 없고 컴파일러가 얘를 읽어보는 순간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variable, 모든 variable은 다 lifetime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개를 좀 더 넣을까요? 밑에. 그래서 all variable and reference references has a his own variable뿐만 아니라 또 function도 해당되네요. functions and references has its own their own lifetimes respectively. 제각기 각자의 라이프타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컴파일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죄송합니다. 컴파일러는 보는 거예요. look those 얘들의 those variables, functions and 얘들의 라이프타임을 보는 겁니다. look the lifetime of those variable function. 그리고 찾아내는 거예요. find out any logical error, logical error.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들 간에, 이들 라이프타임들 간에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 논리적 모순이 뭐냐니까 바로 이 경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 죄송합니다.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이 x는 r에 들어가 있고 r의 라이프타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r은 x를 가지고 있고 x의 라이프타임은 여기서 여기까지란 말이죠. 따라서 이 두 개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죠. 이해되시나요? 간단하죠? 우리가 논리학 시간에 공부했던 그대로입니다. A는 A이거나 A 아니거나 A는 A 아닌 것이 아니고 A는 A라는 거. 그죠? 그 세 가지 원칙. 거기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컴파일러의 하는 역할. 그리고 지금 variable R과 variable X 간의 논리적 모순. 서로 간의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죠. 근데 논리적 모순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줍니다. X does not live long enough. 이게 모순의 내용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variable은 다 모든 function도 그렇고 모든 reference도 그렇고 제각기 자신의 lifetime 있고 compile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우리 코드에 사용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지 시간적으로 그죠? 시간적으로 logical error 그럼 어떤 가점이냐니까 time aspect 시간 차원에서 시간적 측면에서 혹은 시간적 관점에서 viewpoint 논리적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겁니다. 공간적 측면에서 논리적 모순은 뭔가요? let a equal 3 이거 얘는 i32예요. i32 하고 그런 다음에 b 얘는 뭐랄까요? u16으로 하고 equal a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은 이거는 공간적 모순이 됩니다. a는 i32인데 32비트가 필요해요. 32비트 데이터입니다. bit 데이터. 이거 얘는 16비트 데이터예요. 16비트 데이터. 어느 하나의 존재가 물리학이에요. 물리학. 어느 한 존재는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는 없어요. 그죠? 어느 하나의 존재, 내 책상이 동시에 공간적으로 두 장소에 위치할 수는 없고, 그리고 시간적으로 두 시점에서, 시간적이라기보다는, 지금 이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는 A이거나 A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지, A는 A이면서 A 아닐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 모순이죠. 이걸 공간적 모순입니다. 공간적 모순이고,
우린 이런 것들 지금까지 잘 정리해 왔었잖아요. 지금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시간적 모순을 찾아내는 겁니다. 시간적 모순을 찾아내서 그 시간적 모순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게 라이프타임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얘는 X의 수명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그리고 R의 수명도 어떻게 되나요? R의 수명 역시도 여기서부터, 선언되는 시점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리고 R이 사용되는 시점은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여기서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B라고 한다면은 A와 B가 양립할 수가 있단 말이죠. 어떤 점에서? A가 B 속에서 사용되기만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 타임 스팬, 시간적 간격, 시간적 간격이 B라는 시간적 간격 속에 있는 이상은 둘은 양립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얘는 어떻게 되나요? 얘는 얘가 B잖아요. B가 있고 A 있는데 B가 자신의 권력을 벗어나서 A 속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순이 된 거예요. 근데 이 경우는 모순이 없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상당히 재밌죠? 그냥 논리학입니다. 그냥 논리학이에요. 자, 이번에 볼까요? 자, string from에서 ABCD. 가자. 얘는 string입니다. string이고. 그리고 얘는 ref str이에요. ref str이고. 다음에 longst 해서 longset에다 얘를 넣고 얘를 넣는 겁니다. str가 str을 넣어요. ref str, ref str. str. 두 개를 집어넣죠. 그죠? 했는데 얘가 이제 롱스터에 들어와서 봅시다. 보니까 str이고 str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return을 str을 하고 있습니다. 둘 다 left str이에요. 근데 x가 전달되거나 y가 나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지금 컴파일러, 앞으로는 Rust 컴파일러가 이런 것도 다 해결할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2021년 9월 2일 이 시점에 컴파일, Rust 컴파일러는 여기 있는 이 str이 얘일지 뒤에 있는 얘일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라이프타임이. 그죠? 얘도 라이프타임이 있는 거예요. A. 모든 variable은, 모든 reference는 다 자기의 라이프타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얘는 C. 그러니까 얘 reference니까 각 자기의 라이프타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A라고 하는 라이프 사이클. 여기 어떤 간격이 있겠죠? 뭐 이게 A 이 정도 되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B라고 하는 뭐가 있겠죠. 자기의 뭐 어떤 내부에 뭐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각각의 이 라이프타임은 언제 컴파일러가 알 수 있나요? 컴파일 타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컴파일 타임에서 컨텍스트 문맥을 통해서 각각의 각 베리어블의 라이프타임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컴파일러 can determine 할까요? can find out the lifetime of each variable. 그죠? or reference.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reference by looking 뭘 보는 거예요? looking the context. the context of the variable 이에요.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문맥을 보고 지금 얘의 문맥은 뭐예요? 얘의 문맥은 여기 있는 얘잖아요. 그리고 얘의 문맥은 여기 있는 얘죠. 그죠? 그리고 또 얘가 사용되는 곳은 여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둘러싸고 있는 앞뒤 코드가 얘의 문맥이 됩니다. 이런 문맥을 보고 얘들 각각의 라이프타임을 길이를 이런 길이를 컴파일러가 뽑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뽑아내서 봤는데 컴파일러가 뽑아내서 지금 2021년 9월 2일 수준의 시점의 러스트 컴파일러는 아쉽게도 요게 A와 B와 C 간의 관계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쉽게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 2, 3년 이내에 요 관계를 러스트가 다 파악을 해낼 겁니다. 근데 지금 뭐 파악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의 라이프타임과 같다.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리턴되는 얘의 라이프타임은 인풋되는 A 얘의 라이프타임과 같다고 우리가 지금 지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컴파일러는 보는 거죠. 봤더니 처음에 들어가는 얘 있잖아요. 얘의 라이프타임은 여기서부터 뭐 어디까지 가나요? 여기서부터 해서
이 문장 끝날 때까지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얘의 라이프타임도 여기서 시작을 해서 얘 끝날 때까지 있는 거고, 두 개 다 라이프타임 길이는 비슷하죠. 그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네 라고 얘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컴파일러 입장에서 무엇이 어떤 라이프타임이 어떤 라이프타임인지 우리가 도와줌으로 해서 좀 더 컴파일러가 쉽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니면 얘가 B와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경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지네릭이라고 했었잖아요. 지네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네릭은 반드시 먼저 선언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A 내가 또 B라고 하는 거 요걸 쓴다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B의 라이프타임과 같다, 혹은 A의 라이프타임과 같다, 이렇게 지정하는 겁니다. 혹은 몽땅 다 같은 라이프타임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 지금 차이가 나요. 첫 번째 제가 했던 건 A와 B이고, 다음에 얘를 B를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얘가 떴습니다. B 이렇게 하니까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는 X, 만약 얘가 리턴되게 되면, X가 리턴되게 되면 얘는 X는 B보다 더 길단 말이에요. 더 길죠. 얘가 먼저 시작하잖아요. 얘가 얘보다 먼저 시작하죠. 그죠? 위에 라인. 만약에 X가 리턴되게 되면은 X가 그러니까 B 리턴되는 값보다도 수명이 더 길어지니까 라이프타임이 미스매치가 된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이거 찬찬히 이 코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와 그리고 이 경우와, 이 경우에는 이번에 여기서 L가 떴어요. A 했을 때, 그리고 얘를 A로 다 통일하니까 L가 없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경우의 차이점이 어떤 의미인지 여기 있는 그림을 상기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제가 설명드릴게요.